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로템, 세 번째는 호텔신라, 마지막 넷마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중요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라다이스가 최근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은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리조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쪽의 사업에 있어서는 일본 VIP 방문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 좀 개선세가 뚜렷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중국에 대한 호재도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를 우리나라가 좀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따른 VIP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까지도 함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좀 뒷받침해 주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해외 단체 여행을 좀 허용을 함으로써 해외 단체에 대한 좀 패키지 여행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는 거기에 따른 상승세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작년 고점 자리인 18,200원 자리를 좀 돌파를 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좀 2만 원을 좀 향해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세 가지 철도, 방산, 플랜트 쪽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이어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경영 강화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매출 절반이 K-텍소노미에 전부 부합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대로템이 충전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노르웨이에 대한 수주가 좀 결렬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난주 주 후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노르웨이보다는 폴란드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